일단 저번에 부산 갔다 왔잖아요, 진아 언니랑. 네. 어땠어요? 정신 없었어요. 지금 진아 언니 비하한 거예요? 무슨 상황이에요? 이거 방송 나와도 되나? 아니, 진아 언니랑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사랑해요, 지니. 지니가 뭐야? 진아 언니 팬클럽. 몰라? 아, 그래? 대박이다. 난 소니아밖에 몰라. 저는 가윤 양이 그거 씨앗 호떡을 한번 먹고 감명을 받아서 저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뭐라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뭐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나중에 자기가 호떡 장사를 했다. 엄마도 그거 말했다가 맞을 뻔했어요. 기껏 키워놨더니 호떡 장사하고 싶네요. 아, 근데 저는 그것도 있어요. 저희가 부산에 가서 너무 뭔가 여행을 갔는데 너무 좀 힘든 느낌이랄까? 요트도 타고 이런 게 뭔가 좀 쉬고 싶은. 네, 그죠. 약간 뭔가 레스트 하고 싶은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많잖아. 리조트 좋은 데 되게 많다고. 막 수영장 있는 데도 있고, 스파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재밌게 방마다 막 다른 데도 있고 많으니까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가봅시다. 아, 좋아요. 좋다, 좋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보기 앞서서 네. 누구랑 갈지 정해야 돼요. 맞아, 누구랑? 맞아. 편한 사람. 그러니까 같은 회사는 아닌데 편한 사람. 왜냐면 그래도 그런데 이런 데 가려면 불편한 사람이라 하면 괜히 막 저 불량식 먹고 싶은데도 맞아요. 쉬고 싶은데 쉬고 싶어도 막 맞아. 그러니까 다른 회사 식구면 누구? 아, 뭐 많잖아요. 남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누구요? 남자 아이돌. 요즘 아이돌 너무 많아. 이러면 안 되면 누구 모르겠어. 흥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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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사실 사실 아 비원의 뭐 비원의 뭐 이거 사실 방송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볼까 봐요. 그럴까요? 이게 막 문자예요. 대박. 아니 지금 뭐... 지금 남자 아이돌 섭외 중이에요. 섭외 중이에요. 오빠 자유? 아니 어 기가 오빠야. 아니 자기가 왜 물어보는 거야? 전화하려고. 자든 말든 왜? 아 뭐 하는 거야? 아니 내 전화 해도 되냐고 물어보려고 지금 물어본 거지. 그래서 근데? 아니 물어보는 거야. 해도 돼? 해봐. 해봐 해봐. 그래? 신호는 계속 가고. 공간이 크구나. 전 안 받는 거. 여권 잡은 거 같아. 그지? 소윤아. 응? 네 인맥은 이런 거야. 소윤아. 끝이야. 야, 내가 민망하다. 오빠 마음보다. 수도 있어. 수도 있어. 내가 이러기 전에 끊쳐버렸잖아. 너 상처받을까봐 일부러. 누가 했지? 친한. 일단 전화번호부를. 일단 많지는 않아. 없잖아. 일단 규리 언니 있고요. 오. 규현 오빠 있고. 오. 아, 이거 또 뭐한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효리 언니도 있고. 아. 재범 오빠도 있고. 그럼 다 전화할 수 있어요? 전화할 수 있는 사람만 말해요. 전화할 수 있는 사람만 말해요. 전화했는데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효리니? 어. 효리니 있어요. 효린이 우리 효린이. 그래도 시스터랑 다 친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소유랑 엄청 친하잖아요. 어? 연습 생시절 함께 했기 때문에. 아 근데 소유 진짜 보고 싶긴 했는데. 전화 한번 해볼까요? 어 응. 괜찮은 거 같아. 지금? 이거 자기 노래야? 아니. 깡지! 아 나연이! 깡지! 깡지! 뭐해? 요즘에 뭐하고 살아? 요즘에? 어. 우리 컴백했잖아. 아, 노래 너무 좋더라. Loving you. 미안하다.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나? 조용히 하래. 야, 너네 뮤비 되게 좋은 데서 찍었더라. 맞아. 어이. 어. 야. 어? 왜 안 숨 쉬어? 놀러 가자. 놀러 가자고? 어. 어디로 놀러 가? 그니까. 우리 같이 계획을 짜서 놀러 가지 않을래? 아, 아 꼴이지 우리는. 정말? 아 그래. 맛있는 거 다 해줄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 맞아 먹고 싶은 거. 어. 설마 먹고 싶은 거 뭐 있어? 수박. 수박? 끝. 김밥이라고. 안심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야 요즘에 그렇게 안 좋대. 야 요즘에
장난 아니야 진짜. 어? 우리가 날짜랑 장소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꼭 네 명 다 와야 돼. 네 명 다? 어. 장담은 못 하겠다. 그럼 장담 해줄래? 왜냐면 나는 안 바빠. 어. 언니 바빠. 그래? 그러면 모형이라도 갖고 나와줘. 알았어. 내가 문자할게. 알았어. 빠잉. 어. 오. 먹고 싶은 게 안심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야. 수박. 수박 괜찮아. 애네가 김치볶음밥 좋아해. 그러면 밥 빼고 김치볶음밥 빼주면 돼요. 아니 근데 확실한 정보죠 가연이? 김치볶음밥이랑 아밀카노. 어 우리 중에 그래도 요리를 제일 잘하는 언니가 있으니까. 어? 언니 누구 언니요? 이 중에 언니가 누가 있나요? 서현 언니가. 가연 셰프로 운명을 합시다. 아이고. 만약에 남셰프가 만약에 요리를 하다가 도움 필요하다면 도와줄 거죠? 왜 도움이 필요하죠? 셰프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아, 셰프는 셰프잖아. 그거 하지 않아요? 그 왜 뭐 스테이크 막 이렇게 하다가 와인 뿌려가지고 막 불 막 한 바퀴 더 밀려가지고 너무 치우고 막 이렇게 그거 기대해도 되는 거야 지금? 소유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회사 들어왔을 때 저랑 소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소유랑 굉장히 엄청나게 친하고 다른 멤버들도 그렇게 막 불편한 멤버들이 없어요. 다 두루두루 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낙 다들 되게 에너지 넘치는 언니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여행도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여행이 된 것 같아요. 엄청 오랜만에 온다. 그러니까. 숙소장도 보자. 그래. 멤버들 지금 메뉴가 고민이야. 스테이크랑 바피자랑 그리고 감자 치즈볼이 찾았는데 그거 할까 말까 고민이야. 왜 자꾸 이 노래 한국만 들리는 거 같지? 라라라라. 감자 언니야 감자. 감자? 감자 치즈볼 감자 좋아해. 나 감자 싫어하는데? 나 싫어해. 하지 말자. 맞아 고기 이렇게 하는 거면 야 MT는 무조건 이거야. 가연이가 뭘 좀 안 해. 안 돼 가을이 쇠고기 안심이랑 맛있겠다. 야, 고기 고를까? 어 그래 고기. 난 고기 좋아. 나의 별명은 육식공룡. 고기 진짜 좋아요. 소연이 별명이 육식공룡이에요. 아니 이런 거 구워. 어 이거 내가 말한 거 이런 거 이거 맛있겠다. 아 등심 그냥 구워서 스테이크 인척하라고. 저거 안심 저거는 저거 고기만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안심 조금해. 그럼 저거 너무 조금한가? 근데 이게 맛이 많이 달라요? 아니 그래도 맛있지. 고소한 게 좋아 부드러운 게 좋아? 부드럽고 고소한 거. 그래 둘 다 주세요. 지윤아 천재다. 천재지야. 너무 좋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사면 안 돼? 고구마 치즈가스 뭐 이런 거? 안 돼. 돈가스 먹고 싶어? 치즈 스틱 먹고 싶어? 어 치즈 스틱. 오케이 치즈 스틱. 나 그러면 나 우산 하나만 사면 안 돼요? 안 돼요. 우산 하나만 드릴게요. 피자 치즈 사야 돼. 이거 먹자. 아 맞다 피자 치즈. 어디 있지? 어때? 슈로 내 몸이잖아. 아 이거 뭐 안 시킬 것 같아. 피자 치즈. 어디가 쪽에 있나? 참깨 피자. 아니요. 어 맛있겠다 참깨 피자. 그래 이게 맛있어. 아무튼 호. 아니면 이거 간식을 빼고 밥을 할까 치고. 여기.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치킨 통통.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사야 돼. 끝.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내가 많이 샀어. 아 많다. 많다. 우리 무슨 이사가 나가. 가격 원래 이 정도 나오는 거 맞지? 성공해. 영수증 엄청나다.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다 하진 못하고 많이만 산 것 같은 느낌이 나. 그지? 그렇지 않아. 다 할 수 있을 거야.
많이 따뜻해. 와, 와 따뜻해. 38도씨. 진짜? 어, 진짜 좋다. 오, 2층도 있어. 이거 누가 여기서 진짜 나의 로망이지. 2층에는 침대 있나 보다. 2층이지. 좋다. 우리 밥 먹어야 돼. 맞아, 요리 빨리 하자. 배고파. 전자레인지. 아, 진짜 배고파. 와, 대박이다. 야, 근데 우리 치즈 스틱을 고기를 구워 먹으면 안 되는데. 어, 우리 뭐 해 먹어? 지윤아. 네? 이거 고기를 들려주면 나가서 구워 올 수 있어? 어, 나 구워. 뒤에서 내가 구워. 이건 구워지나? 어떡하지? 샐러드로 요리 실력 보여줄 건데. 그럼. 아, 칼질 너무 오랜만에 했더니 팔이 저리다. 아, 오랜만에 해서 이거 떨린다. 고기를 어떻게 하지? 오, 이거 맛있겠다. 어? 어? 벌써 왔어? 빨리 이거 해야 되겠다. 봐봐. 누구시죠? 나가 누구죠? 암호, 암호! 암호를 내라! 아니 수박 해달라고 해서 수박 사왔는데. 아 진짜? 다시 가져갈게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지 말고 수박을 배치해. 아니 우리 숙소 같이 갈게. 어? 가윤이였어? 어. 가윤이 씨 요리하고 있을 때 기계야 놀린다. 야 무슨 소리야, 내 꿈은 요리사야. 이거 되게 좋다. 여기 뭐예요? 아 뭐야 이게. 어 안녕 고생하세요. 우와. 이거 조력하는데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진짜? 우와. 쌀 놀래 여기서. 나 같은 경우도 기회가 나 되게 기분이 이상한 게 같이 연습하다가 맨날 데뷔하다 놀러 가자 놀러 가자 맨날 했는데 말만 했지. 이게 처음 오네요 또 이렇게. 자 그럼 8월 16일 날 모두 모이세요.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그냥 의미 없어요. 그냥 8월 16일 생각나서. 그 시스타 막내가 다솜이지. 아, 네. 지금 소연이랑 같이 그치. 이거 밖에서 언니가 구워와. 공부 중이야. 야 어, 고기를 어디다 구워와 이거. 야 앞에 음식점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고기 구우면 뭐 해줄 건데? 뽀뽀. 아, 싫어. 안 갈래요. 스테이크. 아, 막내들 말 진짜 듣네. 빨리. 빨리 나갔다 와. 그러니까. 막내들의 앞에... 능력을 믿어요. 가자. 갔다 와. 잘 갔다 와. 신발 오신 거 왔어요? 조심히 다녀와. 이거 다행이다. 힐 안 신고 왔구나. 응. 언니는 안 신어도 몸매가 우월해서. 시스턴 누가 요리 제일 잘. 아, 덥다. 덥다. 고기를 어디서 굽지? 방법 있을 거야. 근데 땀 여기... 같은 거 있는 거 같은데? 어? 야 근데 이거 진짜 리얼리티야? 어 진짜 리얼리티야.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서든 구워 가야 돼요. 진짜로? 응. 그래서 내가 고기만큼은 안 구우려고 노력을 했건만 결국 내가 굽게 되다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요 고기를 구워야 되는 미션이 있어요. 이거 고기를 어디서 구우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엄 웰던으로요. 네. 미디엄 웰던으로 할 건데. 네. 그러면 여기다 할까요? 네, 좋습니다. 아, 식객에서 봤던 것처럼. 아. 오, 좋아. 오, 맛있겠다. 고기가 너무 두꺼워서.
좋아. 보라 언니가 아예 그냥 웰던으로 먹어. 보라 언니 거. 보라 언니 거야, 이거. 야, 냄새 대박이야. 아니, 이게 제일 잘 익은 것 같아요. 그치? 어. 이거 우리 거. 이거 우리 거. 기억해 두자. 아직! 좀 어색한 조금 있죠? 조금 있지. 우리가 맞아. 이번에 광고 촬영하면서 좀 친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맞아. 아직 우리가 조금 어색어색하지. 맞아. 어쨌든 둘이 친하게 지내라고. 그러니까. 근데 약간 남자들이 좀 내성적이어서. 아 그래? 언니가 항상 이렇게 하면은 그래?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좀 많이 내성적이야. 나는 내성적이지가 않아. 너가 내성적이지 않아.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친해. 되게 기분 이상하다. 뭔가 같이 맨날 있다가 다른 멤버가 돼서 내 지금 멤버랑 같이 있으니까 기분이 색다르네. 기분이 이상해. 맞아. 이상해. 저거 딱 피자 받고 온 순간 되게 기분이 나았어. 옛날에 숙소에서 진짜 많이 해주는데 밥피자. 누가? 내가. 아 진짜? 연습생 때 너무 막 다이어트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단게 너무 먹고 싶잖아. 막 과자 엄청 좋아하고 막. 왜냐면 우리 그때 진짜 나 시스터 준비하면서는 닭가슴살 진짜 맨날 먹고. 아 우리 이제 닭가슴살 절대 안 먹어. 포미닛은, 나 포미닛 연습생 때 그렇게는 아니야. 우리는, 그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 우리는. 맞아. 알아서 먹대. 몸무게 재고. 알아서 먹대, 몸무게를 재고. 이거 했잖아, 머리 묶고. 아. 문제가 있었어. 연습생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언니, 내가 머리 잡아줄게. 내가 머리 잡자. 머리 땡겨. 머리를 이렇게 위로 땡겨. 그러면 2kg, 3kg. 아니, 5kg 줄어. 잘 들고 있어요. 잘못하면 나 분명히 47kg가 나와야 되는데 막 42kg 나오잖아? 그러면은 슬슬 나. 근데. 그래서 서로 맨날 머리끼리 그래서 한 번 했잖아. 쟀는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2kg가 3kg가 다 작게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얘네 살 빠졌다고 완전 이런 거야. 우리 근데 나 여기서 더 빼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이걸 알았나 봐. 어느 순간부터 다시 한번 해. 다시 재보라고. 근데 이게 잘 안 맞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너가 세팅으로 잡고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맞아. 그때랑 다르게 나와. 그때는 대체 안 한 거야. 진짜 웃긴다 이거. 아니 이상이 왜 안 와? 너무 안 온다 이거. 뭐 딴짓하나 봐. 놀러 간 건 나. 지금 고기 먹는 거 보는 거 아니야? 우리 그냥 먼저 먹자 여기서. 그치. 맞아. 배고파. 먼저 먹자. 나 저기 이동시킬 거야. 먼저. 한 그래. 번만 더 해주면 안 돼? 배고파요. 저거 왜 하는지 모르겠네. 잠깐 잠깐. 감사합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야 들어보자. 무료면 가봐야지. 무료 개방이야? 야 재밌겠다 못나나. 오 여기 뭔가 되게 추억의 물건이 많을 것만 같아. 야 불량식품이다. 이거 알아? 페인트 사탕? 뭔가 진짜 많이 먹었는데. 이것도 많이 먹었어. 내가 이거를 이렇게 보게 됐네. 이거 무슨 2,000원에 팔아? 이거 100원이었는데? 진짜? 언니, 응? 나의 성을 소개할게요. 아, 권소의 성? 나의 성. 어? 뽑기. 야, 뽑기다, 뽑기. 뽑기. 이거 우리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건가? 우와. 우와. 신기하다. 우와, 여기 만들어 본 지 한 번도 없는데 완전 신기하다. 대박이다. 그리고 하트 뺐어요. 오! 아, 완벽해. 대결. 맛이 괜찮은데? 그래? 응. 애기들이 빨렸으면 좋겠다. 맞아. 그래, 고기 굽는데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조금 불안하기도 해. 뭔가. 뭔가 느낌이. 나는 그게 되게 싫었어. 우리 나 혼자 나오고 호미 나왔을 때 막 우리가 이렇게 막 괜히 이렇게 붙여놨잖아.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우리도 막 뭐만 하면은 계속 같이 붙으니까. 그래서 내가 1위 한 날이었나? 그때부터 3일 동안 안 먹었어. 원소가 막 되게 막 슬퍼하고 있고 막 이러는 거야. 나 3일 동안 잠 못 자가지고. 그게 얼마나 신경 쓰였었는데. 진짜 신경 쓰였어. 우리 되게 싫어했어 그런 거 막. 왜? 막 그러면서. 어디 가면 인터뷰 꼭 질문이 있지. 더빙이 노래 어떤 거 같아? 좋아. 좋아?
이 말 듣고 싶어서 물어봤다. 얜 그렇다. 깡지 좀 이뻐 보여, 러빙유 할 때. 어, 맞아, 맞아, 나, 맞아. 아, 진짜? 아, 네. 화장을 연하게 해서. 보라가 더 열차였어. 기대 안 했어. 아, 진짜? 기대 안 했어. 근데 니는 얘는 점점 예뻐진다? 아,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예뻐지지? 엄청 예뻐. 어? 어, 왜 그래? 어, 뭐야, 그럼 취소할래. 그래! 야, 니가 참 못생겼다, 야. 메이크업 받아 넣었어야 되는데, 고마워. 그래, 참 못생긴 거 같아. 아, 근데 가는 말 있으면 오는 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싫었다고 요즘에. 점점 건강해 줘. 점점 건강해 줘. 어마어마해 지금. 깜짝 놀랐어. 음악 프로 보고 왜 이렇게 건강해진 거야? 먹고 또 먹고. 우리도 먹고. 우리 신조가 있어. 체했을 때 먹고, 배 아플 때 먹고, 자고 나서 먹고 또 먹고. 부었을 때는 먹었기를 빼야 돼. 우리 참 잘 먹는구나. 또 우리 맨날 그러잖아. 언니도 볼 때마다. 아, 너무 갈랐다. 너무 갈랐어. 누가 말라 똑같은데? 뭐. 아니야, 달라. 나 말이야, 나. 맞아, 너야. 하루 꿈 우리사. 그러니까 열심히 할 거야. 아, 시크. 배고파요. 저 왜 아는지 모르겠네. 저기 저기로 이동시켜요. 네. 아니, 밥이 전인 거 다 15분. 왜 귀염인지 알겠어. 진짜 우리끼리 먹어도 되나? 그럼. 우리가 만들었는데. 분명히 내 생각에 딴 길로 했어. 생건 확실해. 생건 확실해.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재밌는 거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 몰래카메라? 응. 누구? 가윤 언니 눈치가 되게 빠르니까 지연 언니? 콜! 지연 언니를 화나게 하는 거야. 근데 지연 언니 화 잘 안 나는데? 사람인데 화를 안 내고 사는 사람이 어딨겠어. 근데 요즘 들어서 화를 조금씩 내기 시작하거든요? 이때야. 그러니까 지연 언니가 요리했잖아. 너가 지연 언니가 해준 요리를 먹고 언니 이거 손으로 만든 거 맞아요? 막 어, 처음부터 세게 나가야 되나? 아, 그런가? 아니, 뭔가 이상한데? 언니 전에 먹었던 거랑 맛이 좀 다른데? 오오오 어, 이걸로 시작해서 슬슬 그거야. 슬슬 어. 역시 넌 똑똑해. 지은 언니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응. 지은 언니한테 전화해야겠어. 이쁜 지은이 언니야? 응. 일단 아 역시 컬러링은 또 이제 아주 옛날 1년 전 노래를 컬러링으로. 나 이 아이 먹을 거야. 넘겨. 아 벨소리 봐. 내가 좋아하는 거 두 번째. 여보세요? 코너스요. 지금 언니들 없는데 다른 데 잠깐 나와서 전화 한 번만 받아봐. 아, 엄마. 엄마 그대로야? 네, 엄마. 들려요. 지율이 있잖아. 네.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어, 이렇게 시스타 포미 또 모였는데 뭔가 재미없는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지연 언니 몰래카메라를 하는 게 어떨까? 괜찮죠? 네. 그러면 언니, 지연 언니가 한 음식이 맛이 없다고 저희가 연기를 할 거거든요. 지연 언니 원래 모든 언니들한테 언니가 전해주는 게 바로 전지 윤의 미션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5분 내로 도착할 테니까 밥 먹지 말고 기다리세요. 빨리 가자. 빨리 가요. 네. 네. 빨리 지연 언니 몰래 빨리. 네 이렇게 치우세요. 야 문자 왔어. 뭐라고? 이사님한테. 멋있네. 우와 그거 뭐예요? 아이스크림 산다. 귀엽지? 아이스크림 산다. 왜 이렇게 올 기미가 안 보이지? 이런 게임도 있어. 그니까 괜찮다 이거. 좀 귀엽지 그리고. 나 먹고 싶어. 나를 위협해. 야 너 그런 거 같아. 어떡해. 할 수 없지 뭐. 나도 하나만 아프시. 소유가 시작할 수 어쩔 수 없지. 아, 먹어. 뭐라도 먹어. 너무 늦게 와 지금. 그러니까. 그래. 우리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 이거 먼저 해치우자. 어? 괜찮다. 립만 먹어. 립만 먹어 립만. 딴 거 먹지 마. 손대지 마. 립만 먹어. 빨리 먹고 뼈다귀 치워버리자. 완전 범죄. 다은아 손으로 먹어. 참 힘들어 보였어 방금. 맛있다. 어마어마하네.
맛있네. 비 오는 건가? 비 온다. 얘들 무겁겠네. 해 먹을까? 비 온 날은 부친 게지. 빨리 해줘. 해줘. 그릇 모아와 한 대. 응? 여기 그릇 한 대 모아와. 완전 범죄. 다시 빨리 손 씻어. 기대하고 기대하던. 잘라줄게요, 내가. 네.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둘 처음 먹는 거지? 어. 네. 보람이. 맛있어? 근데 뭔가. 그냥 다 먹고 얘기해줄게요. 네, 말해줘. 기다리기 힘들어, 말해줘. 싱거워요, 언니. 맞아. 너무 오랜만에 해서 감을 잃었나 봐. 옛날에 먹던 그 맛이 아니네. 다시 만들어주면 안 돼요? 다시 만들어주면 안 돼요? 맛있어. 그냥 먹어. 입껏 깨먹어서 봤어? 언니가 좀 화내시는 거예요? 언니가 좀 화내시는 거예요. 되게 무섭다. 저 언니 되게 예쁘다고 소유 언니 때문에 맨날 언니. 우리 팀에서 언니가 제일 예쁘다고 해서 아, 내가 진짜? 우리 팀의 비주얼이야. 네, 언니 너무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진짜 예쁘다고 막 아, 못하는 진짜? 게 없다고 막 그랬는데 지금 다들 화내시는 거죠, 언니? 아니에요. 다솜이가 언니 진짜 좋아했어. 맞아. 왜 나 좋아하지? 이쁘고 정말 순수해 보였는데 화냈어 나한테. 근데 남지 언니 이거 언니가 그런 거 내도 될 거야. 특허 내 가지고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안심겁게 해서. 안심겁게 해서. 안심겁게 해서. 안심겁게 해서. 좀 간간하게 해가지고. 근데 피자 줄 때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싱겁지? 네. 너무 좀만 더 자를 수 있어? 네. 밥 먹다 말고. 역시 우리 남지 언니 착해. 언니 무슨 성인군자 같아요. 진짜 착하다. 나오면 내 언제 다 했던 아니야. 아니 그럼 왜 가져가? 뭘 건데? 뭐 쓸만하다고 새로 냅두고 그냥 다시 아니 하나만 또 문제고 새거라고 새로 그냥 먹어. 마연이가 만들어주면 그냥 조용히 얌전히 예 맛있습니다 이러고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오, 이마 안에 꽉꽉 차 있어. 예를 들어 크로와요. 게만 있네. 어? 그러면 우리 하체가 있으니까 하체 걸고 뭐 게임 같은 거 할까? 목숨 걸고? 목숨 걸고 팀 대결 아니면 섞어서? 팀 대결! 팀 대결 한번 갑시다. 팀 그래. 대결 일단 먼저 일단 이너지로 우리가 유리하다. 호민이 대 시스타 우리가 자신 있어. 나도 게임은 자신. 게임은 시스타지. 게임은 시스타인데 잔머리는 전지훈이 짱이야. 아 그래? 뭐 할까? 게임 뭐 할까? 게임 뭐 하지? 호민이 대 시스타니까 똑같은 거 맞추기. 일심동체? 어. 일심동체. 그게 뭐야? 괜찮다. 괜찮아. 딱 하나를 제시해주면 그걸 네, 만약에 네 명이면 똑같잖아. 우리 서로 이제 곡도 있고
포인트 안무들도 다 있으니까 서로 딱 곡 딱 얘기하면 거기에 포인트 안무를 딱! 어? 안 돼! 딱! TV 잘 안 보는 거래요. 야, TV 안 봐도 우리 노래는 알아야지. 노래만 알아요. 그럼 넌 먹지 않네. 먹지 마요, 그냥. 오케이, 콜! 오케이, 콜! 네, 그러면은 포인이 먼저! 아니, 먼저예요! 가위바위보예요! 서서야 돼, 서서. 그래, 그래. 자, 대표끼리. 대표끼리. 그래, 맏언니끼리. 안 내면 증거 가위바위보. 예! 졌다, 졌다! 졌다, 졌다! 언니 졌어, 잘했지? 잘했어. 그럼 나부터 할게. 네, 그래. 나 쉬운 거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손님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포미닛의 하디쉬. 오케이. 하나, 둘, 셋. 노래 부터 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디쉬.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핫! 내 모든 건 하나하나 핫 이슈 모든 날 비춰줘 난 항상 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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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이 이슈 아~ 자 우리 1대 0 그래 당연한데 그래 포미닛의 허 하나 둘 셋 이런저런 말들 다 잊어버려 하 잘한다. 원래 쟤 좀 그래요. 우리 노래 뭐가 있지? 소연이. 포미닛의 뮤직. 니까지 게요. 하나, 둘, 나 정말 화가 나. 왜 자꾸
될 것 같아. 대단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합격이라고 해도 되겠다. 죽겠어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쉬운 거. 네. 흐를 것 같아. 시스타. 마보이. 남준이 때문에 합격. 남준이가 저에게 대해 꼰소가 안무를 정확하게 줬어요. 네, 꼰소는 안무가 정확하고 남준이는 느낌이 좋네요. 아, 진짜? 근데 지윤이는? 지윤이는 지금 끼버리는 거야. 끼버리는 거야. 조은이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마보이! 우리 친구가 잘 추는데? 다음은 시스타의 소쿨. 있다고 하면 누군지까지 다 말해야 돼. 오, 다른 멤버를 질투한 적이 있나? 전 모든 면에서 최고의 피부를 갖고 싶어요. 그것도 지금요. 촉촉해. 빛이 나. 다섯 가지가 한 번에 좋아졌어요. 정말 맑고 투영해. SK2 피테라 에센스. 좋은 건 빨리 시작하세요. 진하고 부드러운 이탈리안 젤라또의 맛. 본젤라또. 좋은 맥주인지 아닌지는 잔을 비워보면 알 수 있지. 좋은 맥주의 확실한 증가. 엔젤링을 즐겨라. 아사히 슈퍼드라이. 스파르타! 대상이 형과 함께 하지 않는 여행은 이렇게 저에게 악재만 주는 건가요? 권순 씨가 왔으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렇게 나 울고 불고 넌 떠나고 없어. 아 가야지! 없어. 가야지! 달라, 달라. 나는 이거 그거만 주의깊게 봐줘. 효린이가 우 할 때 그 표정만 주의깊게 봐줘. 나는 왜 이거에 좀 눈이 가지 이거? 아 이거 아, 처음 깜빡 우우우우 정말. 와 제대로 씨 결과를 내고 나왔어. 진짜 저 언니 때문이다. 아 그럼 힘 좀 줄게. 어 공부 좀 해야겠다. 공부하세요. 다른 아이돌들도 봐야겠다. 아, 내 생각 가윤이 빼고 다 먹었어. 아, 감사합니다. 가윤이 먹고. 남자는 이리 와. 지윤아, 너 내 친구라고 생각했어. 가을이에요. 난 너가 안 먹, 나도 안 먹을게. 그래, 먹지 마. 먹, 남자는 이리 와. 그거 맛 없어. 아마추어. 무슨 소리야, 나 푸. 다 외울 때까지 안 줄 거야, 하체. 어 맛있다. 지율이 내가 스프가서 해줄게. 그럼 난 네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 진짜? 그럴까? 나 진짜 지연이 그럴 것 같아서. 아 지연아. 아 미워. 혹시 언니가 못 먹는데 먹어? 와 맛있다. 맛있어. 어 완전 시원해. 기똥? 나 수저 갖고 와서 먹어. 수저 없어요. 아 진짜 아예 없어? 아 진짜 수저 이게 끝이야? 꽃이야 우리 아까 다 써서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자, 난 배불러서 근데 못 먹겠어 솔직히. 지윤아, 응? 나 방금 수저 받아서 온 거야? 아니, 이거 설거지하려고. 아, 참을 다시 봤어. 다녀와. 그럴까? 다녀와. 써. 얘네 무슨 꿈이야? 지율이. 어? 지율이. 어? 뭐 하는 거야? 아, 여기다 씻으려고 이렇게. 더럽게 그걸 왜 씻어? 아니, 설거지해야지 이거. 설거지해 그럼. 근데 사실 이거 배불러서 다 같이 먹어도 될 것 같아, 그죠? 아이고, 나 맛있는데. 준아, 어? 하나 가져와. 뭐야? 참외로, 참외로. 언니 되게 재밌게, 재밌다, 얘네. 아, 맛있어. 꽃미니 씨 졌으니까 이거 치워. 가연 언니 하나 못 맞췄으니까 가연 언니가. 어, 괜찮네. 너 뭐, 야, 내가. 아는 유일하게 푸시푸시한데 그거 하나 안 되냐? 야, 아, 푸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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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봐. 잘하겠다.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지훈이랑 둘이 같이 할까? 가연이랑? 그래, 그래. 안 돼. 얘랑 하면 비교되잖아. 얘는 옛날 푸셨잖아. 지훈아. 뭐야, 저. 안 돼. 아니, 잡을 거나 줘야 돼. 야, 잡을 게 있어야 돼. 나 잡아봐. 잡을 걸 잡고 해. 너무 높잖아. 요 정도인데 이렇게. 와. 나 그리고 나 그게 좋던데. 웨이코, 웨이코. 그거 우리 제일 싫었어. 아, 이게 구두를 신으면 좀 편하다? 맨발로 하면 연습실 때 계속하면 진짜 힘들었어. 5천만 원 남겠어요. 이걸 안 돼가지고. 웨이브 꼭 세 번 해야 돼. 이렇게 꼭 세 번을 해야 돼. 어? 근데 구두 신고 하면 진짜 관절 아파. 아니야, 구두 신고 하는 게 더 편해. 편해. 아, 그래? 되게 높아서 있으니까. 구두를 안 신으면 까치발을 들고 해야 돼. 아. 언니네 안무 중에 언니네들이 가장 힘들었던 안무가 뭐야? 난 이거. 허. 저게 당황. 왜, 왜? 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머리를 이렇게 치라는 거야. 아, 이게 머리가 완전 이렇게. 이렇게 넘어갔어. 맞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아니, 여기가 다 담이어가지고 다음 되게 안 되는 우리는 우리 힘들었던 뭐였지? 푸시푸시 때 이거 왜? 이거 힘들어. 이것도 힘들었어. 이것도 꼭 여기를 써 여기만 써야 되는 거야. 아, 허리만 무조건. 너무 힘들었어. 이제 너무 힘들어서 깨부리려고 허리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했어요, 어깨로. 아, 와가지고. 아, 어깨 이게 아니라 허리랑 같이 이렇게 하려고 어깨 계속 이것만 했어. 그냥 안 넘어가는 거야. 아, 너무 힘들었어요. 푸시푸시는 너무 싫어. 네, 나 고백할 거 있어. 네. 실은 아까 전에 우리가 남지 몰래카메라를 하려고 했어! 아, 진짜? 아, 너무 착하잖아. 아까 전에. 제가 언니 맛이 없어요. 나 솔직히 되게 맛있었어요. 아. 맛있었는데 자꾸 주변에서 막내가 무슨 맛이 없다는 소리라고 있어. 그냥 먹어. 이러길래. 그게 우리 다 시나리오였어. 아, 진짜로? 처음이야, 언니. 맞아. 다시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냥 먹어. 우리 피자 준 때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언니가 아니, 너무 착해. 근데 언니가. 아, 근데 제가요, 언니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뭐? 뭐지? 언니가 너무너무 착하고, 진짜 착한 걸 넘어서 되게 우유부단하기까지 하고, 사람들한테 되게 싫은 소리 못하고 막 그렇네요. 맞아. 되게 평화주의자 같은 성격이라서 화를 그렇게 안 낸대요. 그래서
소연이한테 남지 언니를 화나게 하고 싶다고 화나게 해보자 해가지고 야 남지 언니가 끝까지 화 안 내면 언니 이거 발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라. 그렇게 해야 돼.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언니가, 언니가 너무 착하니까. 언니가 그래? 다시 만들게. 아니 봐, 그지? 내가 봐도 만들어도 싱거운 거 같아. 다시 만들게. 여기 거기다 대놓고 이런 사람한테 손으로 만든 거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부추기려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부추기기엔 너무 다 먹고 있는 맞아. 거. 맞아. 맞아, 그건 맞아. 맛없다면서 애들 다 먹고 있는 거. 말하기 좀 뭐하더라고. 남지연을 파헤쳐라 했습니다. 게임하자. 무슨 게임 할까? 내가 게임을 준비해왔지. 오~ 되게 게스트가 되게 준비성 있다. 너다단. 불독 게임이라고? 자 여기에 우와. 불독이 으르렁거리지. 무서워. 자, 여기 뼈다귀들이 있잖아. 이 뼈다귀를 하나씩 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건지다가 얘가 봐봐 봐봐 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응. 그러면 첫 대결은 각 팀의 맏언니들 나오세요. 맏언니 대결이다. 시스타의 보라대 꾸민 때 남지연. 근데 이거 해서 뭐 하는 거야? 진실 게임? 아 진실 게임? 내가 먼저 합니다. 질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걸리면 질문을. 근데 저거 진짜 강아지 같아. 이런 생각 어떻게 했어요? 아, 무섭다니까 이거. 보고 있는 사람도 무서워. 무섭다. 걸리면 안 돼? 두 개 걸릴 것 같아. 소리 안 나. 안 나네? 얘가 코가 잠깐 숨 멈춰 있어. 근데 나 지금 걸릴 것 같아. 이렇게. 다른 멤버를 질투한 적이 있나? 진실 게임? 아 진실 게임? 걸그룹으로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뭔 것 같아? 힘들어.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죽고 싶다.